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.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6개월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,4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,800여 건보다 19.2%가 줄었습니다. 사망자는 69명에서 34명으로 절반으로, 부상자는 9,900여 명에서 7,500여 명으로 24.2%가 줄었습니다. 속도를 낮춘 구간에서 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건수는 4월에 하루 평균 1,100여 건에서 10월에는 600여 건으로 48% 줄었습니다.